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며 상장 폐지 위험까지 몰렸던 여행업계가 한시름 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히면서인데요. 문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장사 퇴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여행사들이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를 실질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재무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의 기회 없이 상장 폐지가 진행돼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사태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계속성과 사업성,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반색하는 곳은 여행업계.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적자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를 기록한 노랑풍선은 내년 관리 종목 지정이 불가피했고 내년에도 흑자를 내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까지 점쳐졌던 상황. 모두투어와 참 좋은 여행 역시 지난 2년 반 적자를 보이는 등 업계 전체가 흔들리자 지난달 업계는 정부에 상장 폐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의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 발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온 여행업계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여행업계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속도를 냅니다. 특히 이달 초 입국 PCR 검사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행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노랑풍선의 개천절 연휴 해외 여행 수요는 지난해 대비 2,800% 이상 폭증했고 한글날 연휴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5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의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이 해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달과 다음 달 중 상장 규정과 시행 세칙을 통해 이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혜입니다.